야, 이거 케이스가 엄청 깨끗한데요? 후면도, 와, 엄청 깨끗한데요, 이거? 기스가 하나도 없어요. 일본 시내 중심지를 벗어난 레트로 게임샵은 과연 쌀까라는 궁금증에서 시작된 프로젝트. 자동차를 렌트해서 레트로 게임샵 12군데를 다녀왔고, 거기서 나름 득템도 하면서 게임기와 게임을 구매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12군데 레트로 게임샵에서 구매한 게임기와 게임들을 언박싱해보고 플레이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개봉 순서는 레트로 게임샵 소개 순서대로 보여드릴게요. 혹시 12군데 레트로 게임샵 방문기 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이어서 보신다면 재밌게 관람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빠르게 시작해볼까요? 자, 먼저 북오프 슈퍼 바자 아오나가 하타점에서 구매한 게임들입니다. 첫 번째로 슈퍼 페미컴 게임인 슈퍼 동키콩 2탄입니다. 1210엔에 구매를 했는데 택스프리를 받아서 1100엔으로 할인을 받았고, 당시 환율인 890원으로 계산해보면 9790원에 구매를 한 거죠. 제가 이 게임을 구매한 이유가 이렇게 1탄과 3탄을 가지고 있거든요. 원래 2탄도 있었는데 꽉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처분을 했고, 상태가 좋은 녀석을 찾고 있다가 마침 여기서 좋은 가격에 상태 괜찮은 녀석을 발견해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자, 상자의 전면에는 디디와 딕시 그리고 잡혀있는 동키콩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전면과 옆면은 이렇게 그림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뒷모습에는 게임 화면과 주인공 캐릭터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주의지가 한 장 있고요. 그리고 코팅된 종이가 한 장 있습니다. 조작 방법 등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설명서, 조작 방법, 디디의 액션들, 딕시의 액션, 탈 것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임팩은 요렇게 생겼고요. 이 게임은 슈퍼 동키콩의 후속작으로 우리에겐 동키콩 컨트리라는 이름으로 익숙한 게임입니다. 1995년 11월 21일 발매되었죠. 전작의 주인공인 동키콩이 납치되면서 디디와 딕시가 적들의 본거지로 향한다는 내용인데, 마리오와 같은 횡스크롤 액션 장르입니다. 두 원숭이들을 실시간으로 교체하며 플레이할 수 있으며, 협력 액션을 통해 파트너를 던진다든지 더 높게 점프가 가능합니다. 전작에 부족했던 점을 완벽하게 보완한 수작으로 시리즈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다음은 게임큐브 게임인 마리오 파티 7입니다. 가격은 1650엔이었는데 얘도 택스프리를 받아서 1500엔, 그러니까 1335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마이크 동봉판으로 주변 기기인 마이크를 이용한 미니게임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게임을 구매한 이유는 이 녀석만 구매를 하면 게임큐브로 발매된 마리오 파티 게임들을 다 갖게 되거든요. 4, 5, 6, 7탄 이렇게 드래곤볼 4개가 모였습니다. 상자의 전면에는 주인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마리오, 루이지, 요시, 와리오, 와루이지, 피치, 그리고 키노피오까지. 뒷면은 이렇게 게임 화면에 나와 있고요. 자, 먼저 마이크가 이렇게 보입니다. 얘는 이제 컨트롤러 꼽는 곳에 꽂고 얘를 눌러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게임 소프트는 디자인이 똑같네요. 와우, 251 메모리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오, 개이득인데? 여기 이거 원래 주인이 동물의 숲을 했나봐요. 동물의 숲, 마리오 파티 7, 그리고 접혀있는 종이가 있는데요. 마이크 사용 설명서라고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그 다음 설명서, 등장 인물들, 부끄부끄도 플레이어블 캐릭터로 고를 수 있나봐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게임 CD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2005년 11월 10일에 발매된 이 게임은 기본적으로 부루마블과 비슷한 방식의 보드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 차례에 주사위를 던져 이동하면서 코인이나 아이템을 먹고 모든 플레이어의 턴이 끝나면 무조건 시작되는 미니게임. 여기서 1등을 하면 코인을 많이 먹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이동하다가 스타가 있는 곳에 도달해 스타를 코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데, 마지막 턴까지 플레이해서 스타를 제일 많이 먹은 사람이 이기는 방식이죠. 여럿이서 하면 정말 재밌는 게임입니다. 특히 7탄은 최초이자 유일하게 8인 동시 플레이를 지원하죠. 그리고 게임큐브로 발매된 마지막 마리오 파티 시리즈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슈퍼 패미컴 게임인 별의 컵이 3탄입니다. 가격은 4,510엔이었는데 얘도 택스프리를 받아서 4,100엔, 그러니까 36,49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 게임을 구매하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절대 컵이 좋아하지 마세요 영상을 위해서 수집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덴덴타운 돌 때도 이 게임이 종종 보이긴 했었어요. 근데 이게 가격이 6,000엔이 넘어가고 게다가 막 상태도 100% 막 마음에 들지가 않아서 구매를 보류했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가격도 괜찮았고 상태도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상자의 전면에는 커비가 이렇게 크게 그려져 있는데 약간 파스텔톤 풍이죠. 뒷면에는 또 이렇게 귀엽게 되어 있고요. 요 슬라임 같이 생긴 애가 좀 중요한 캐릭터인 것 같아요. 자, 먼저 주의지가 한 장 있고요. 그리고 엄청 반짝반짝거리는 스티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스티커가 들어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게임의 가격이 달라지거든요. 그림체는 약간 촌스럽긴 해도 와, 굉장히 반짝거려요. 그리고 설명서,
오, 그림으로 이렇게 시놉시스를 보여주네요. 등장인물. 오, 이거 인용도 되나 본데요? 조작 방법. 오호. 8가지 능력을 카피할 수 있나 봐요. 야, 이렇게 조합도 할수 있구나. 48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임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야, 이 팩도 여기가 반짝반짝 빛나네요. 이 게임은 별의 컵이 메인 시리즈 다섯 번째 작품으로 1998년 3월 27일에 발매했습니다. 이때는 슈퍼 패미컴의 끝자락, 황혼기 무렵이죠. 특이하게 미국판이 97년 11월 27일에 먼저 발매되기도 했습니다. 황혼기 시절 게임이라 그런지 SA-1칩을 사용하여 슈퍼 패미컴의 성능을 최대치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전작인 슈퍼 디럭스에서 도입된 커맨드 입력을 통해 흡수한 능력의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이 아닌 2탄에서 한 능력의 한 가지 기술만 쓸수 있게 회귀했습니다. 하지만 전작에 등장한 동물 친구들이 3마리에서 6마리로 늘어나 능력 조합의 경우의 수는 2탄보다 더 늘어났죠. 다음은 후로이치 히가시스 미오시점에서 구매한 게임기와 게임들입니다. 여기서 득템을 하나 했죠. 먼저 트윈 패미컴 본체 박스셋입니다. 14,080엔, 그러니까 125,312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아, 제가 이 트윈 패미컴을 구매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뭐 가격도 합리적이고 구매하기 전에 상태를 확인했을 때 상태도 괜찮았어서 덥석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 게임기는 기존 닌텐도의 패미컴과 패미컴 디스크 시스템을 합친 일체형 기기로 샤프에서 발매한 게임기입니다. 1986년 7월 1일에 발매한 무려 지금으로부터 38년 전 게임기인 거죠. 얘는 다른 일체형 게임기인 PC 엔진 듀오나 원더메가보다 한참 먼저 나온 일체형 기기의 초대 조상격인 제품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상자의 전면에는 패미컴 게임의 이제 양대 산맥인 젤다의 전설과 슈퍼마리오 게임이 그려져 있고요. 크게 트윈 패미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샤프라고 이렇게 써 있고요. 자, 그리고 색상은 블랙입니다. 이게 레드랑 블랙 두 색상이 있는데 재밌는 거는 레드 색상이 중고가가 좀더 높습니다. 옆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자, 뒷면인데요. 뭐 앞면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왼쪽에 있던 젤다가 오른쪽으로 간 것뿐이죠. 자, 먼저 설명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AV 케이블이 있고요. 스티로폼 뚜껑을 열면 본체가 있고요. 그리고 어댑터가 있고 게임 패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쉬운 거는 원래는 보증서도 들어 있어야 됩니다. 이 보증서에 시리얼 넘버가 적혀 있었을 텐데 이 제품은 그게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자, 이 녀석이 바로 샤프의 트윈 패미컴입니다. 일단 첫인상은 굉장히 튼튼해 보인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 디스켓을 넣는 삽입구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옛날 컴퓨터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검은색에 카트리지 삽입구에만 빨간색으로 이렇게 포인트 줬고요. 그리고 여기를 약간 경사지게 디자인을 하고 거기에 패미컴이라고 각인되어 있는 것도 이쁘네요. 그리고 기존 닌텐도 패미컴처럼 이렇게 조이패드랑 본체가 또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사이드 앞면에는 오른쪽 빨간색 버튼, 얘는 전원 버튼입니다. 그리고 이 회색 버튼은 리셋 버튼. 가운데 있는 요 녀석은 꺼내기 버튼입니다. 그래서 팩을 삽입한 다음에 이 꺼내기 버튼을 눌러서 요렇게 뽑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꺼내기 버튼 위에 또 스위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스위치는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데요. 패미컴 게임팩들을 즐길 때는 요 아래로 되어 있는 카세트 모드로 이 게임팩을 넣고 즐기면 되고요. 이 스위치를 위로 올리면 디스크 모드가 되는데 이때는 패미컴 디스크 시스템 게임을 돌릴 때이 모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디스크 모드일 때는 이 게임팩을 넣지 못하게 여기가 막혀버립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게임기 전원이 켜져 있을 때이 스위치를 건들지 말라고 합니다. 꺼져 있을 때 이거를 스위치를 바꿔야 고장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네요. 대다수 트윈 패미컴의 디스크 드라이브 벨트가 오랜 세월이 지나 녹아 끊어졌을 확률이 높은데요. 그렇게 되면 게임 디스크를 삽입해도 게임이 실행되지 않거나 아니면 구동 시에 심한 소음이 온다고 합니다. 뭐 이럴 때는 게임기를 분해해서 끊어진 벨트를 다른 밴드로 교체해주면 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산건좀 멀쩡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자, 다음은 조이스틱입니다. 굉장히 단촐하죠. 십자키가 있고 AB 버튼이 있고 스타트 셀렉트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패미컴 패드는 이렇게 납작하고 네모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립감이 딱히 좋지도 그렇다고 뭐 엄청 나쁘지도 않고 무난무난한 것 같아요. 2인용 패드에는 이렇게 마이크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이용한 게임을 할때 얘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요 구멍에다가 대고 말을 하면 마이크 기능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이크 볼륨이 이렇게 켜져 있는 상태에서 게임을 하게 되면 가끔 잡음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크 볼륨은 항상 이렇게 꺼두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아요. 어차피 마이크를 이용한 게임도 얼마 없거든요. 자, 그럼 패미컴 게임을 구동을 해봐야겠죠. 시연해볼 게임은 드래곤볼 신용의 수수께끼입니다. 이 게임은 86년 11월 27일에 발매된 패미컴 첫 번째 드래곤볼 게임으로 아무래도 패미컴 초창기작이다 보니 그래픽이 다소 아쉽습니다. 유년 시절 손오공의 일대기를 담은 액션 게임으로 언뜻 보면 초대 젤다의 전설과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적들의 패턴이나 손오공의 공격이 단조로워서 지금 다시 즐기기에는 많이 아쉽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만약 어린 시절 이 게임을 즐겁게 했던 사람들이라면 추억의 향수에 빠지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금방 빠져나올 겁니다. 자, 다음은 닌텐도 64 게임인 마리오 파티 3입니다. 1408엔 그러니까 12,532원을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상자는 전체적으로 주황색 배경에 이렇게 주인공 캐릭터들이 전면에 그려져 있습니다. 1인용부터 4인용까지 가능한 파티 게임이다. 그리고 진동팩도 대응을 한다. 뒷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먼저 주의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주의지 한 장 더. 그 다음 설명서, 등장 인물들, 아이템들, 그 밖의 캐릭터, 미니게임 목록인데 꽤 두꺼워요. 야, 설명을 다 이렇게 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임팩은 이렇게 생겼고요. 2000년 12월 8일 발매된 이 게임은 닌텐도 64로 발매된 마지막 마리오 파티 시리즈이고 이 3탄부터 스토리 모드가 추가되었습니다. 스토리는 어느 날 피치공주의 성으로 밀레니엄 스타가 떨어지는데 이 밀레니엄 스타를 누가 가져야 하는지 논쟁하는 도중 장난감 상자에서 마리오 파티 보드게임을 꺼낸 순간 밀레니엄 스타에서 빛이 나면서 마리오 일행이 장난감 세상에 갇히게 됩니다. 여기서 7개의 스탬프를 모아 승자를 정하기로 하죠. 그 밖에 전작과 다른 점이 있다면 듀얼 모드가 생겼는데 오직 1대1로 대결하고 20턴 제한과 턴 무제한으로 설정하고 각자 시작할 때 선택한 캐릭터에 따라 파트너가 주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닌텐도 위에 사용되는 센서바입니다. 200엔 그러니까 1780원에 구매를 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닌텐도 위 본체에 연결을 해서 위모컨으로 무선을 사용하기 위한 수신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위모컨의 움직임을 이용한 게임들이 많이 출시가 됐었죠. 뭐 이를테면 건컨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운동을 한다든지 말이죠. 지금 이 닌텐도 스위치의 조이콘이 위모컨의 진화형이라 볼 수 있는데 얘는 따로 센서바가 필요가 없어졌죠. 아마 그 당시 기술력으로는 이런 식으로밖에 구현을 할 수가 없었나 봅니다. 다음은 무려 100엔 그러니까 890원에 구매한 플스1 게임 그란투리스모 2입니다. 리얼 레이싱 스타일의 대표 게임이죠. 얘 같은 경우에는 게임 케이스가 따로 포장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안을 열어볼 수가 있었는데 사이드 라벨도 있고 그 외 구성품들도 있는데다가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해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전면에는 자동차가 한 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혼다 차인가요? 여기 H라고 그려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후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먼저 사이드 라벨 그리고 디스크 1 설명서 야 이런 컨트롤러도 있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스크2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 게임은 전작 1탄의 명성을 그대로 이어받아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하고 훨씬 볼륨이 커져 1999년 12월 11일에 발매되었습니다. 620여 대의 차종과 27종의 트랙을 구현했는데 이는 전작의 3배에 달하죠. 그란투리스모 시리즈가 나오기 전까지의 레이싱 게임은 마리오 카트나 리지레이서 등 캐주얼 레이싱이 주를 이뤘었는데 실제 운전하는 느낌을 들게 하는 게임은 이 시리즈가 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운전하는 난이도도 다른 캐주얼 레이싱에 비해 조금 있는 편이죠. 그란 시리즈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가장 최근은 22년에 플스5로 발매한 7탄이 있습니다. 다음은 후루이치 키타 카가야점에서 구매한 주변기기입니다. 먼저 위 리모컨 플러스 마리오 버전입니다. 2728엔 24,280원에 구매를 했고요. 위 리모컨 플러스 마리오 버전은 루이지 버전과 함께 2013년 11월 21일 위유 게임인 슈퍼마리오 3D 월드와 같이 발매했습니다. 그러니까 닌텐도 위가 한창 활동할 때 나왔던 주변기기가 아니라 위유 시절 때 나온 주변기기다. 그 이후에 14년 5월 29일 마리오 카트 8 발매와 함께 피치, 키노피오, 쿠파 버전 그리고 요시 버전까지 이렇게 발매를 하게 되죠. 상자의 전면에는 마리오가 그려져 있고 시그니처 색상인 레드와 이렇게 컨트롤러가 그려져 있습니다. 옆면은 마리오가 이렇게 컨트롤러를 쥐고 있고 위유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위에도 가능하다. 반대쪽에는 마리오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뒷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설명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얘가 이제 위 리모컨 플러스 마리오 버전 컨트롤러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빨갛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버튼만 노란색으로 포인트를 줬죠. 와, 진짜 빨간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환장할 만한 디자인입니다.
실리콘 케이스를 벗기면 이렇게 안쪽에는 또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 버튼은 또 갈색이에요. 마리오의 색깔인 빨간색과 파란색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스트랩도 전체적으로 파란색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줬습니다. 다만 여기 컨트롤러를 잡는 이 부분이 유광으로 처리되어 있어서 비스나 흠집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는 잘 표현될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이렇게 흠집이 나 있어요. 여기 컨트롤러 후면에 덮개를 열어서 AA 사이즈 배터리를 두 개를 넣고요. 그 다음 위 센서바를 마주보고 빙빙 움직이면 화면에 손가락 커서가 움직임에 맞춰서 같이 움직이죠. 마우스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컨트롤러는 세로로 잡아서 플레이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가로로 플레이를 해야 되는 게임도 있습니다. 참고로 초창기 위 리모컨은 동작 인식 능력이 그닥 좋지 않았는데 그래서 닌텐도는 위 모션 플러스를 발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위 리모컨 아래에 붙여서 조작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원래 리모컨 길이도 긴데 더 길어지고 무게도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 발매된 게 바로 이 위 리모컨 플러스입니다. 사이즈는 위 리모컨과 같아지고 모션 플러스 기능이 추가가 되었죠. 여기 컨트롤러 제일 하단에 보면 이렇게 문구가 하얀색으로 적혀 있는데요. 이게 적혀 있으면 신버전, 이게 안 적혀 있다면 구버전 리모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에도 위 리모컨 플러스 피치 버전입니다. 얘도 똑같이 24,280원에 구매를 했고요. 전면에는 피치의 그림과 핑크색으로 이렇게 컨트롤러 그림까지 그려져 있고요. 피치가 또 리모컨을 들고 있는 그림. 반대쪽은 피치의 일러스트가 보이고 뒷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자 안쪽에는 이렇게 설명서와 리모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색상은 이제 피치의 시그니처 색상인 핑크로 되어 있고요. 실리콘 케이스는 좀 더 진한 핑크, 안쪽은 이제 연한 핑크로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홈 버튼은 또 이렇게 하늘색으로 포인트를 줬고요. A 버튼은 이제 하얀색, 1번, 2번 버튼은 진한 핑크색으로, 그리고 여기 스피커 부분에는 왕관이 그려져 있네요. 실리콘 케이스를 벗기면 안쪽에는 좀 더 진한 핑크색으로 이렇게 그라데이션 느낌을 줬고요. B 버튼은 하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트랩도 이렇게 진한 핑크색과 연한 핑크색으로 느낌을 줬고요. 핑크색 덕후라면 참을 수 없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다음은 눈차크입니다. 779엔 6,934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자, 요렇게 생겼는데요. 굉장히 반짝반짝거리죠. 얘는 위 리모컨에 연결하는 컨트롤러로 위 리모컨 실리콘 케이스 덮개를 이렇게 열고 여기에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왼손에 눈차크를 잡아서 아날로그 조작을 하고 오른손 위 리모컨으로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플레이를 하는 거죠. 색상은 검정, 흰색, 레드가 있는데 마리오 버전과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레드로 선택을 했습니다. 요 부분은 유광으로, 그리고 여기 잡는 부분은 무광으로 처리를 했고요. 아날로그 컨트롤러와 C버튼, Z버튼이 있습니다. 다음은 오자막한 쇼지점에서 구매한 게임입니다. 닌텐도 64 마리오 파티 1, 이거 하나 샀는데요. 가격은 1078엔, 그러니까 9,595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상자 전면에는 주인공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후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주의지 두 장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설명서, 등장 인물들, 조작 방법,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설명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얘는 미니게임 설명서 같은데요. 요렇게 되어 있고요. 게임팩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게임을 끝으로 마리오 파티 1부터 게임큐브의 7탄까지 7개의 드래곤볼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 소원을 빌어야겠죠. 제발 조회수 대박나게. 이 게임은 마리오 파티 시리즈의 기념비적인 첫 작품으로 1998년 12월 18일에 발매했습니다. 초창기 게임이라 그런지 플레이어블 캐릭터는 마리오, 루이지, 피치, 요시, 와리오, 동키콩 이렇게 6명밖에 되질 않고 보드맵도 6개에 숨겨진 보드는 2개가 있습니다. 그래도 미니 게임이 53가지나 있어 재미난 우정 파괴 게임이 될 수 있고 그래픽이 다소 아쉽다는 것만 제외하면 재미는 보장을 합니다. 마리오 파티 시리즈는 매 시리즈마다 미니게임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보드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정말 강추하는 게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후루이치 가도마점에서 구매한 제품들인데요. 먼저 세턴 게임 슬레이어즈 로얄 2입니다. 858엔, 그러니까 7,637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슬레이어즈 애니가 정말 인기가 많았죠. 주인공 리나가 마법 주문을 외울 때 간지 라든지 뭐 카오링의 빛의 검이라든지 옛날에 게임 잡지에서 슬레이어즈 로얄을 다루는 기사를 봤을 때 와 재밌겠다 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야, 이거 케이스가 엄청 깨끗한데요? 우선 사이드 라벨이 있는데 여기가 가운데가 변색이 된 걸로 보입니다. 주인공 3명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전면은 이렇게 생겼고 후면도 와 엄청 깨끗한데요. 이거 기스가 하나도 없어요. 설명서인데 엄청 빳빳합니다. 중간중간마다 애니메이션이 들어간다고 하죠. 등장 인물들.
조작 방법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게임 CD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 예상했던 대로 기스가 하나도 없어요. 이 게임은 1998년 9월 3일 발매한 시뮬레이션 RPG 장르의 게임입니다. 게임 중간중간마다 이벤트 컷신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마치 애니를 보고 있는 듯한 친숙함을 보여주고 있죠. 단 전투식 그래픽은 지금 다시 하기엔 다소 아쉽게 느껴지고 전투에 들어가기 전까지가 답답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이건 시뮬레이션 RPG가 저랑은 안 맞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이 애니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좋아하며 시뮬레이션 RPG를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Wii U HDMI 케이블입니다. 200엔 그러니까 178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뭐 얘 같은 경우에는 Wii U 본체 박스셋에 들어있는 구성품으로 그냥 흔하디 흔한 HDMI 케이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닌텐도 정품 케이블인데 2000원도 안 되는 가격이면 해자인 거죠. 근데 이게 정크라서 이 가격인 것 같고요. 잘 될지 안 될지는 Wii U 본체와 모니터랑 연결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다행히 아주 잘 되네요. 다음은 후루이치 게이한 혼돌이점에서 구매한 게임들입니다. 먼저 게임큐브 게임인 동키콩가입니다. 220엔 1958원밖에 안 했어요. 가격도 엄청 싼데 상태도 제법 나쁘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물론 안에 내용물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상자 전면에는 동키콩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이거 뭔가 색약 검사할 때 쓰는 글자 같네요. 뒷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먼저 닌텐도 클럽 쿠폰 종이 있고요. 그 다음 설명서. 별도로 혹은 세트로 판매하는 이 타르콘 컨트롤러로 플레이하면 더 재미를 느낄 수가 있죠. 요렇게 되어 있고요. 게임 CD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 게임은 태고의 달인 시리즈의 제작사인 남코에서 개발한 리듬 게임입니다. 게임 패드로도 플레이가 가능하지만 전용 동키콩 패드인 타로콘을 이용하면 그 재미를 더 느낄 수 있죠. 조작은 왼쪽 북치기, 오른쪽 북치기, 두북 동시에 치기, 마지막으로 박수 이렇게 4개로 다른 리듬 게임에 비하면 단순합니다. 이걸 타로콘으로 조작하면 박수는 실제로 박수를 치면 마이크를 통해 인식하죠. 이게 꽤나 재밌습니다. 난이도는 다른 리듬 게임처럼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다양하게 있고 음악들도 신나는 곡들이 많아서 강력 추천드리는 게임입니다. 자, 다음 게임도 게임큐브 게임인 동키콩가 2탄입니다. 역시 같은 가격인 1958원에 구매를 했고요. 상자의 전면에는 동키콩과 디디가 그려져 있고 전체적으로 약간 연두색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뒷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록곡들을 보여주고 있죠. 젤다의 전설이 보이고 슈퍼 동키콩 테마 마징가 Z도 있네요. 역시 닌텐도 클럽 쿠폰 종이 그리고 설명서 등장인물이 는 것 같죠.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임 CD는 요렇게 생겼고요. 2탄은 확실히 후속작답게 전체적으로 메뉴 UI가 달라졌고 수록곡도 더 많아졌습니다. 이 동키콩가 시리즈는 3탄까지 게임큐브로 출시했고 또 타르콘을 이용한 게임 동키콩 정글비트라는 액션 게임도 출시했습니다. 은근 타르콘의 용도가 많고 생각보다 비싸지 않아서 전용 컨트롤러를 구매해서 즐겨보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북오프 슈퍼바자 후루카와 바시점에서 구매한 게임들입니다. 먼저 게임큐브 게임 나루토 격투 닌자 대전 호입니다. 가격은 528엔이었는데 기스 소 여기 체크되어 있죠. 그래서 10% 할인을 받아서 475엔 4228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게임의 전면에는 나루토와 사스케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주연들 나와있죠. 뒷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설명서, 조작 방법, 등장인물 기술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임 CD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 게임은 게임큐브로 발매된 격투 닌자 대전 시리즈의 가장 마지막 넘버링이며 2005년 11월 21일에 발매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나루토 일부 메인 시리즈 중에서는 최고의 격투 게임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픽도 카툰 렌더링이라 구려 보이지도 않고 훌륭한 타격감에 최다 출연 캐릭터까지 흠잡을 것 없다는 평을 받고 있죠. 나루토는 드래곤볼 원피스와 함께 3대장으로 칭송받았던 만큼 정말 인기 많은 소년 만화였고 매력적인 캐릭터들 다수 있다 보니 격투 게임 소재에 딱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번에도 게임큐브 게임인 원피스 트레저 배틀입니다. 가격은 297엔 2644원에 구매를 했고요. 자, 이 게임 같은 경우는 발매했던 2002년 당시 출시하자마자 구매를 해서 진짜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는 게임이에요. 당시에 원피스가 엄청 핫하기도 했고 게임도 정말 재밌게 잘 만들었었죠. 그래서 그런 추억이 있어가지고 다시 구매를 해봤습니다. 얘는 전반적으로 상태가 그렇게 막 좋지가 않네요. 상자의 전면에는 주인공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뒷면에는 이렇게 게임 화면이 나와 있습니다. 설명서, 조작 방법, 액션들, 등장 인물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게임 CD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플스1으로 출시해 인기가 많았던 원피스 그랜드 배틀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닌텐도 대난투 스매시 브라더스 게임처럼 스테이지를 돌아다니면서 1대1로 싸우는 격투 게임이었는데 SD 캐릭터가 귀엽기도 하고 만화 속 필살기들을 멋지게 연출해서 인기가 정말 많았었죠. 이 트레저 배틀은 그랜드 배틀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캐릭터 사이즈도 리얼 사이즈로 바뀌고 게임큐브의 성능으로 더 훌륭해진 그래픽과 2대2 배틀에 최대 4인용까지 가능해졌죠. 이때 한창 원피스가 알라바스타 왕국편이 완결된 시점이었 때문에 그때까지 나온 캐릭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패미컴 디스크 시스템 게임인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2입니다. 얘도 원래 가격은 1,400엔이었는데 케이스 흠집과 그리고 이제 뒷면 낙서 때문에 20% 할인을 받아서 1,120엔, 그러니까 9,968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 게임 같은 경우는 트윈 패미컴을 구매했기 때문에 디스크 게임을 시험해봐야겠다 싶어서 구매한 게임이고요. 아, 게임이 잘 돼야 될 텐데 말이죠. 일단 케이스 자체도 더럽긴 한데 여기 이렇게 금이 세 군데나 가 있어요. 낙서가 이걸 말하는 것 같아요. 어허, 디스크를 이렇게 밀어 넣으면은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2가 게임이 실행이 되고 반대편으로 넣으면 이 발레볼이라는 게임이 실행이 되는가 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게임을 사고 나서 나중에 알게 된 건데요, 디스크 시스템 게임은 이게 완품이 아닙니다. 원래는 이 녀석처럼 KS가 이렇게 있고요, 케이스 안에는 이렇게 설명서랑 게임 디스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은 그냥 디스크만 있는 걸 산 거죠. 아, 이걸 좀만 더 일찍 알았으면 완품으로 구하는 건데. 아, 제발 한 번에 됐으면 좋겠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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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뭐야? 소음이 나고 게임 구동이 안 되는 걸로 봐서는 안에 벨트가 끊어진 것 같습니다. 아, 역시는 역시인가. A few moments later. 자, 그래서 오리지널 패미컴 디스크 시스템을 가져와 봤습니다. 원래는 여기 디스크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 이 팩을 패미컴에 꽂고 따로 어댑터 연결을 해주면 패미컴 디스크 드라이브가 구동이 되는데요. 약간 기괴하지만 트윈 패미컴 카트리지 슬롯에 이 팩을 꽂고 구동을 시켜도 똑같이 되네요. 자, 그럼 다시 게임 디스켓을 넣어보겠습니다. 아, 장난해? 아, 이 녀석도 디스크 드라이브에 벨트가 끊어진 것 같습니다. 진짜 발매된 지 오래된 게임기라 멀쩡한 게 없네요. 이거는 나중에 밴드를 구해서 교체하고 게임들 플레이하는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아, 뭔가 좀 찝찝하네. 자, 이렇게 레트로 게임샵 12군데를 다녀보고 구매한 게임들을 플레이해봤습니다. 레트로 게임이 무서운 게 처음에는 이 정도만 사야겠다 마음먹은 것이 점점 그 범위가 넓혀지고 다양하게 구매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아마 모든 분들이 똑같이 겪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추억의 게임들을 구매하고 그 시절의 향수 를 느끼고 다시 행복을 느낄 수만 있다면 이것도 하나의 취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에 좀 더 신선하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